이제 아무래도 6.15 남측 위원회 의원들 사업 주시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남북 관계가 이렇게 교류가 막히고 하다 보니 6.15 남측 위원회 역할이나 이상 네. 이런 것도 예전보다 좀 약화됐다는 평가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내부의 포괄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만큼의 동력이 저 나오지 않는 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평가도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5 남측위원회를 어떻게 강화할지 이런 구상이 있으시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그 6.15 시대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활발하게 작동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많은 단체들이 6.15 남측위원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6.15 시대라고 하는 그 비전에 대한 희망이 퇴색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동력이 많이 약화됐고 심지어는 이제 그 저희 회원권을 배소하거나 또 참여를 약화시키는 이제 그런 단체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특별히 이제 그 유명과 박근혜 정권 또 지금 현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6.15 남측위원회 활동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되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뭐 의도적인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그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 6.15 남측위원회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에게 이런 탈퇴에 대한 종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들리면서 결국은 6.15 남측위원회의 회원들 안에 이제 새로운 응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리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회원권이나 이런 문제들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응집력이라고 한다면 이런 지금 같은 정치 환경에서 평화통일운동의 전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평화통일과 관련된 집단지성을 강화시켜내고 저희들의 연대가 비상결사체와 같은 그런 연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고 이게 특별히 우리 6.15 남측위원회의 메시지가 조금 더 우리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메시지의 어떤 국제화, 세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 통일뉴스라든가 동보민주예술이라든가 이런 진보 언론들 안에서는 소통이 됩니다만은 일반 언론들이 거의 뭐 취급을 안 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소통되지 않는 이 평화통일운동의 메시지를 가지고는 우리가 대중운동의 역량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특별히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이 한미일이 군사동맹 차원의 그런 구조를 현실화시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미일 시민사회를 추동해서 시민사회가 저희 평화동맹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함께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단체 한 단체 한 단체가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통해서 평화통일운동에 복무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새롭게 각성할 수 있도록 이제 본격적으로 상임대표 몇 분들과 함께 지역조직도 방문하고 회원단체들도 방문해서 내년 총선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6.15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통일부라든지 이런 정부 측에서 6.15 남측을 견제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이런 기류가 있다고 하는 걸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네, 그, 뭐, 무슨 단체를 언급하거나 하지는 않겠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요즘 시민사회가 정부 지자체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소위 이 지원금을 받고 일들을 하고 하는데, 아마 그 지원금에 대한 그, 뭘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대대적으로 시민사회 지원금에 대한 그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6.15 남측위원회와 같은 그런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 같은가 이런 하여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몇몇 단체들을 설득을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역시 정권이 바뀐 또 흐름이 많이 달라지군요. 네. 원래는 뭐 미나리 같은 경우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 그렇죠. 네. 네. 제가 또 좀 듣기로는 뭐 민화협도 평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행사에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라고 통보를 받았다더라고요. 인사를 좀 많이 받았다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민화협이 평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행사만데요. 예. 예. 이제 아무래도 6.15 남측위원회는 이제 3자연대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15 해외 측 위원회, 북측 위원회하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측 위원회하고 결의와 협력, 이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뭐 선영근 해외 측 위원장과는 이렇게 직접 좀 뵙고 있는지. 예, 그동안 아마 뭐 모든 단체들이 국제적인 소통에 있어서 이 코로나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대면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난 4월 달에 일본 위원회의 총회를 방문해서 인사하면서 그 해외청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손영근 대표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9월 초에 간도 대지진 조선 닭살 100주기 추모 행사에서 잠깐 인사를 나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주요 행사 때 영상 메시지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 70주년 평화행동 같은 경우는 해외 측과도 굉장히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손영근 위원장께서 계신 일본 위원회에 해서 그 일본 지역의 여러 군데를 조직을 하셔서 우리가 얘기했던 300곳 그 예. 평화연대에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미주 이번에 뭐 뉴욕, 워싱턴 이런 미국 쪽도 굉장히 좀 70주년 때는 활발 70주년 공동행동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한 걸로 봤는데. 예, 미주 위원회도 이제 자체 내에 이런저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시면서 이제 열심히 재가동을 하시기 시작했고요. 이번 그 유엔 방문에서 활동하는데도. 미국식 위원회가 함께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가장 또 관심 사안 중에 하나가 6.15 북측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교류는 이루어지 뭐 잘 안 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교류는 좀 되는지 또 네. 북측 위원장님과의 뭐 관계라든지 연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 뭐 상상하시는 대로 뭐 직접적인 그 소통은 완전 두절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일본 위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통을 하는데 예, 무슨 메시지가 정확하게 문서로 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예, 굉장히 예, 비공식적인 소통이 예, 매우 작은 범주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저로서는 그 북측위원회의 나름의 입장을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다만 희망하는 바는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동위원회가 함께 가동할 때 비로소 이 6.15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해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당국이 민간 교류를 막았을 때 공동위원장단 회의, 공동위원장 회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지 않고 뭐 중국 측에서 뭐 인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혹시 뭐 어떤 부산이나 또 뭐 북측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으시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말씀 주시면, 이 막힌 상황을 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제시점, 뭐 제안점 이런 게 있으시다. 네. 그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동위원회가 소위 우리 전 민족 구성원들이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주권자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장 잘 결집해낸 것이 전민족대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민족적인 역량을 재결집해낼 수 있도록 전민족대회를 한번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평양 그 정상회담에 참여해서 북측의 굉장히 핵심적인 그 주요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면서 조선무역 연맹에 대한 부탁을 하면서 했던 그 제안이 뭐냐면, 소위 북한의 체제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공존 시대를 지지하는 많은 시민 평화 세력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 안정에 대한 조건이 정치적으로 해결된 이후에나 교류가 가능하다는 얘기보다는 이 체제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지지하는 그 평화 세력들과의 교류를 중단 없이 진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남북 간의 민간 교류만큼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안을 했는데, 북측위원회가 이 점에 좀 크게 동의하면서 저희 남북 정권을 설득을 해서 다시 한번 미네 교류가 재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민족 대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모차례 제안되긴 했지만 현실화는 안 됐고 대체적으로는 공동 행사 수준으로 이렇게 교류들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 공동 행사마저도 안 됐을 때는 뭐 위원장 회의, 그렇죠, 네. 이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야 뭐 전민족 대회나 뭐 민족 회합 뭐 이렇게 좋겠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뭐 당장에는 공동 행사마저도 막혀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도 그 정도 상황에서는 위원장 회의도 열기도 어려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더 어려워. 네. 전민족 대회로 가는 과정에 뭐 위원장 회의나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회의여서. 네.